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세요. 진짜 막 뜬다. 아, 네, 안녕하세요. 예. 물 많이 아예 안 내려가요? 아니요. 내려가야 돼. 소변은 내려가요. 그쵸, 대변이 안 내려가죠. 네, 그쵸. 네. 걸려있고요? 네, 걸려있네. 네, 네 걸려있어요. 걸려있는데 껄떡껄떡 거리는 거. 네, 저 껄떡거리면 다 걸려있는 거예요. 네, 여기 이거 입은 거야? 입은 거 같은데 앞에? 아니 이따 편이에요. 편 본 거. 편 본 거 막혀 있고 일단 전 편을 빨아들여야 돼요. 그래야 제가 또 아마 나가는 정심이 프렌즈에 여기 걸렸을 거예요. 그러면 변이 막히는 거예요. 일단 변부터 빨아들여야 돼. 이거 이제 빼서 안 빼면 네, 변기 뜯어야 돼요. 네.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저기 내려갔으면은 뜯어야 될 가능성이 높아요. 네. 예, 그래서 물건 들어가면 펌핑하면 안 돼요. 아까 아시잖아요. 여기 코에서 한번 넘어가면 끝나는 거예요. 예, 뭐 가벼운 거 같으면 다시 빨리 나오는데 그런 게 아니면 힘들다고 가야 돼. 일단은 지금 변을 빨아들여보고 뭐 물건이 어디나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. 아니면 바로 나올 수도 있고 운 좋으면은 바로 나올 수도 있고. 근데 화장지를 같이 버리셨었나봐요? 예. 물건 없는 것 같아요. 안 빠진 것 같아요. 잘 안 빠져. 걸렸네. 뭐 머리카락 뭐뭘 뭉쳐서 버리셨어요? 이게 뭐예요? 이게 그러니까 이건 화장지고
이게 뭐예요, 이런 게? 뭐가 자꾸 막혀놨는데? 뭔지 모르겠네 이거. 낚시를 안 되면 병이 뜯어야 돼. 안 떨려나. 꿈 같은 것도 왜? 네. 여보세요. 예. 네. 위치가 네네. 어디 예? 어디 위치가 대전이에요. 대전이에요. 네. 네, 선생님, 저 지금 일하고 있어요. 네. 네. 예. 나왔어요. 꺼냈잖아. 가위 넣는 가위. 가위. 가위가 이게 그거예요? 들어간 지 한참 됐네? 네. 들어간 지 한참 됐어, 그동안. 예. 걸렸으면 전기가 안 내려가지고. 아니, 상관없어. 이거는, 뭐, 저기, 눈 그거 하는 거. 이건 돌리면 되고. 예, 다 드릴 수 있어요. 예. 들어간 지 한참 된 것 같은데, 그죠? 펌핑이야? 펌핑을 하니까 더 들어갔죠. 네. 없죠? 예. 네. 됐습니다. 어디요? 화장지 버리긴 버리죠. 근데 뭉쳐서 버리시면 안, 예, 잘 안 녹아요. 예.
저 과위가 저 정도 들어갈 정도면 어지간히 그냥 펌핑 많이 했네. 예. 그러니까 들어갔다 싶으면 미는 게 아니고 빨아들여서 빼야 돼요. 예, 저게 만약에 설사 변기 넘어갔어. 배관 갔어 봐요. 일 더 커져요, 이거. 예. 생각해보세요, 그게 만약에. 만약에 고객님 관에서만 막혀서 상관이 없어. 근데 고객님 관에 막혔다면 다른 집까지 다 막히는 거예요. 이런 거 녹는 게 아니잖아. 차라리 나중이라도 썩어갖고 뭉그러지는 거 같으면 상관이 없어. 이런 것도 조심해야 돼. 그 뭐가 들어가는지 알면은 절대 펌핑하지 마시고 그냥 불러요. 예. 네. 그리고 절대 웬만해도 화장지 외에는 화장실 저기 변기에다 아무것도 보이지 마세요. 변기가 그게 구멍이 큰 게 아니에요. 그리고 샤워, 머리카락이랑 청소한 그 먼지 같은 거 그런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. 뭉쳐서 버리면 물 묻으면 딱 굳는 거. 예. 그 뭐 변기를 다들 이게 물이 잘 내려간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뭐든지 잘 넣으면 잘 빠질 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. 예.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. 다들 한 번씩 경험을 하셔야 다음부터 조심하게 쓰셔요. 잠깐만요. 저쪽만 보고 정리할게. 변기가 특이하네. 특이한 변기네. 여기 우리 변기가 실험돼 있구나. 이건 구조가 이게 뭐야? 이거 뭐 들어가 있는데? 예. 여기 뭐야 이거? 여기 변기에다 뭘 이렇게 버리세요? 예? 변기에다 뭘 이렇게 버리죠? 펌핑하면 나올 것 같아서 저거 빨아들면 될까? 수락시간 갈까? 낚시 안 했을 텐데. 이게 뭐야? 이게 나무젓가락 같기도 하고 뭐 긴 건데 장대. 네. 잠깐만요. 이봐 이 이물질 없고 여기 음식물도 넣었나 보네. 뭐야 이거? 꼬무질인데 꼬무질? 꼬무질? 아. 보세요. 이렇게 막혔잖아요. 네. 이거 엄청나게 이렇게 막혔던 거 이거 나무젓가락 맞잖아요. 예, 네. 나무젓가락 막잖아요. 두 군데 뚫려 가는 거예요. 이거 쓰레기통 없어요? 예, 그거 외에는 이제 없습니다. 예. 이거 지금 찌꺼기 자국을 봤을 때는 한참 된 거예요, 진짜. 예, 한참 오래됐어요.
봐, 자국이 딱 난 게 한참 돼서 한참. 다 됐습니다. 네? 처음 겪어본다고. 아, 그래요? 그러니까는 모르니까 계속 그냥 쓴 거예요. 모르니까. 그동안 그냥 왜 이렇게 물이 잘 안 내려가지 안 내려가지 저렇게 막고 있는데 보셨다시피 4시간 봐서 아시겠지만 구멍이 큰 게 아니에요. 이만큼 안 돼요. 근데 거기 저기에 걸리고 안 내려가죠. 인터넷으로 보니까 변비 심한 것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. 변비로 개가 막히는 집들은 그 집은 계속 단골에 그냥 변비를 막혀요. 변기를 바꾸지 않는 이상 변기가 잘 안 내, 그러니까 잘 막히는 구조가 있어요. 근데 변비로 자주 막힌 집들은 변기 갈아야 돼요. 예, 변기를 좀 더 물내림이 시원한 걸로 물살 세고 좀 안에가 좀 크고 대형 특대형으로 갈아야 돼요. 예. 예, 아니 가장 안 좋은 변기들이 절약형이에요. 절약형. 예, 물 절약형. 오히려 그런 변기들이 자주 막히게. 그래서 신축 아파트가 자주 막히. 두 개 다, 한 번에 두 개 다 빼서 다행이네. 예. 그리고 이 카메라가 없으면 뭐가 들었는지 몰라서 그냥 쑤시기만 해, 다른 분 오시면. 오히려 그래서 더 막혀가지고 제가 가가지고 나중에 진짜 욕, 애 먹는 집들도 덜 있어요. 아, 불, 아, 전원코드, 혹시 한겨울에는 전원코드 빼지 마세요. 네, 전원코드 한겨울에 빼시면, 그 동결방지가 가동이 안 돼가지고, 오히려 보일러가 터져요. 네, 그 한겨울에는 오히려 그냥 코드만 꽂아놓으셔도, 자기가 그 센서가 작동이 돼가지고 보일러 돌리거든요. 네, 가보겠습니다. 네, 주말 편히 쉬세요. 네.